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한국은행의 빅탭 자제를 왜 요구하고 있답니다. 경기부총리가. 근데 지금 현재 뭐 빅탭 안 하면 뭐별 대책이 있냐고요. 물가는요.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현재 이미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서 뭐 연말 되면은 뭐 물가가 또 10에서 15%또 인상이 될 텐데 저런 상황인데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사실상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달과 11월달에 0.5%씩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자제를 요구하다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 1%씩 0.75나 1%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이미 한국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겠습니까? 왜 망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원달러 환율 방어하느라고 뭐 달러를 엄청나게 소진했죠. 그랬는데 1400원을 못 막았습니다. 게다가 뭐 지금 현재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라는 명목하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대기업들, 재벌들, 종부세 뭐야 법인세 깎아줬죠. 다주택자들 종부세 깎아줬죠. 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뭐 이전 정부라고 다를 건 아니었죠. 이전 정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은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죠. 뭐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간격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우려스럽죠. 뭐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 연말에 기준금리 4.5%를 찍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3.5% 정도 될것 같죠. 1% 차이입니다. 내년은요. 내년은 내년대로 미국이 또 올립니다. 한국은요. 따라 올려야죠. 이런 이제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뭐, 괜찮냐고요? 안 괜찮습니다. 더 힘들고 더 암담합니다. 더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정부는 지금 현재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죠. 기획재정부, 뭐, 국내 가계부채 상황을 들어서 금리 인상 자제의 필요성을 드러냈다는데, 기획재정부에 있는 관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전관예우로, 뭐, 상업펀드 이런 데 사회이사로 20억, 30억 받는 일자리로 영전해서 가죠.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데죠. 가계부채가 최고 수준이죠. 부채 증가 속도가, 뭐, 매우 큰건 맞죠. 근데, 이미 연초 1%에 대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5%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많이 올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국은 더 빨리 더 많이 올렸다라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이라는 거죠. 이러다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아니라 1800원, 2000원이 될지 누가 아냐라는 거죠. 뭐 그리고 저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 대기업들은 좋겠죠. 당장은 아니어도 좀 지나면은 뭐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겠죠. 주가는요 떨어지겠죠. 주가가 1400, 1500 떨어지고, 뭐 사람들이 아비규환 엄청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아마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두려운 거죠. 많이 우려스러운 거죠. 뭐 이래저래, 내년이 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주가가 1400, 15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뭐 단순 계산해가지고, 주가가 지금보다 한 반토막 나는 거죠. 뭐 그러면 5만 원대 삼성전자가 3만 원 전차 되고 KTNG가 8만 원 후반이 든게 6만 원 되는 거죠.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그렇게 주가가 내려가면 또 대기업들이 또 쓸어먹겠죠. 뭐 그러면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대로 돈을 계속 버는 일이 생기는 거고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삶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뭐, 기획재정부는 금리 인상 대신에 외환 보유액 투입하고, 민간 보유 해외 금융자산 매각하고, 뭐 이런 걸 환율 막아보겠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죠. 뭐, 이래저래 지금 현재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뭐, 이제, 많은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죠.
왜 하겠습니까? 앞으로 브라질들을 대비하기 위함인 거죠. 한국은요? 지금 이제 한율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금 인상하지 말라고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그냥 나라를 챙길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경제부총리가 저러니까 참 한국의 경제가 더 암울해진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댓글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빚이 심각하죠. 가계부채 빚이 심각한데 뭐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뭐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자산시장에서 떠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 무너지면 물가를 포기한다는 얘기인 거고 한국은행의 역할인 물가 관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다. 경제부총리가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되는 수장인데 본인이 해결하기 싫고 한국은행에 대책을 떠넘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 인상하지 말고 다같이 IMF로 가자. 추경호 역적으로 몰아서 경제부총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알아보냐. 다같이 죽자고 하네. 론스타 사태의 주역이 어떻게 경제부총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환율 방어 안되고 국민연금하고 스와프하는 주제에 국민의 피같은 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해먹는다. 1500원 되고 기업들 외채비도 어떻게 하려고 가계부채만 잡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죠. 제2의 역적이다. 론스타 주역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이렇다라는 거죠. 나라 다 망쳐도 영끌수호 집값 방어에만 성공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나라의 국부를 전부 외국에 바치려고 한다. 나라의 국부를 외국에 바치려고 하는 저가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나라 재정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냐라고 하죠. 0.75%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0.5% 올리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한다니 이게 뭔가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한국의 자산 상황이 꽤나 안 좋다. 뭐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에 빅스텝 자제를 요구하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뭐 어쩌자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